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필라테스 링을 이용한 복근 운동을 해볼 건데요. 운동 시작 전에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숨은 참지 마시고 호흡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필라테스 링을 이용한 복근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복근 운동을 하실 때에는 복근에 항상 힘을 주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양 발을 바닥에 붙이신 다음에 무릎을 90도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누우신 다음에 등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배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호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등 뒤에 두신 다음에 내가 하고 내쉬고 배에 힘을 주실 때 내 등이 내 손을 민다는 느낌으로 호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첫 번째 동작은 크런치입니다. 필라테스 링을 무릎 사이에 끼워주신 다음에 저항을 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누우신 다음에 등이 뜨지 않도록 바닥에 붙여주시고 링에 저항을 줘서 10초간 버텨보겠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에서 상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을 허벅지에 두신 다음에 무릎까지 쭉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브릿지입니다. 양 발을 매트 바닥에 두신 다음에 무릎을 90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필라테스 링을 무릎 사이에 끼워주시면서 운동을 하실 때 계속 저항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우신 다음에 등이 뜨지 않도록 바닥에 붙여주시고 호흡을 해주시면서 엉덩이와 배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배가 위로 올라오지 않고 힘을 주셔서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시티드 니업입니다. 필라테스 링 안에 양 발을 넣어주신 다음에 바깥으로 저항을 주시면 됩니다. 등을 대고 누우신 다음에 등이 뜨지 않도록 바닥에 붙여주시고 무릎을 90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에서 팔로 땅을 짚고 상체를 일으켜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과 상체가 만나도록 당겨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다음 동작은 레그 레이즈입니다. 필라테스 링 안에 양 발을 넣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바닥에 누우시는데 이때 등이 뜨지 않도록 바닥에 붙여주세요. 무릎을 펴신 다음에 60도 정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내리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사이드 레그 레이즈입니다. 팔로 상체를 지지해 주시고 몸을 옆으로 누워주세요. 아래에 있는 다리로 필라테스 링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시고 반대 다리로는 위로 올리셨다가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때 골반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상체 또한 쓰러지지 않도록 딱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까와 같은 동작으로 반대 다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실시하는 링 컬입니다. 먼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주세요. 필라테스 링 안에 양 발을 넣어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엎드려 누우신 다음에 무릎을 접었다가 펴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엎드려 누우신 다음에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쭉 하고 올리셨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필라테스 링을 이용한 복근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운동을 총 3세트 실시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